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 최고의 잡지에서 김홍이와 함께하는 작품 만들기라고 하는 코너가 지난달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포트폴리오 15장 정도를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에 올려주시면 그중에서 제가 보고 선정을 해서 사진 예술에 기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재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지난달에는 조규욱 작가, 올해 이번 달은 박미태 작가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단 사진이 적어도 10장에서 15장, 더 많이는 안 되고요. 10장에서 15장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진 사진. 잘 찍은 사진 10장은 안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10장에서 15장 정도, 뭐 최소한 15장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묶여진 사진 올려주시면 그 중에 여러분들의 사진 중에 사진 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의 품격에 걸맞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제가 글과 함께 여러분의 사진을 크리틱하면서 사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오랜만에 여러분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여러분이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뜨나요? 아, 이런 게 뜨는군요. 지금 이 대문 사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김용성 님이 찍은 사진인데. 참, 이분도 사진이 지지리도 안 되다가 요 근래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지지리도 사진이 안 되다가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단 하나의 노하우만 터득해도 이런 사진이 되는데, 왜 그거를 미리미리 못 깨달았을까요? 조규욱의 100만 평의 정원을 잠시 보면요. 보십시오. 조규욱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올리신 사진이에요. 담배꽁초. 100만 평의 정원인 국립묘지를 날고 있는 까마귀 두 마리. 그죠? 누구누구의 묘. 사진을 참잘 찍어요. 그죠? 일하시는 분, 108지구, 108지원이다, 그죠? 꽃잎이 떨어져 나간 목련인가요? 대학별 아래 앉아 있는 우산 하나, 누군가 앉아 있죠? 까마귀들이 이렇게 비석 위에 하나씩 있습니다. 비석 너머로 보이는 이 아파트가 비석이나 아파트랑 비슷해 보여요. 그죠? 이게 아마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비석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립묘지에 비석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뒤에 보이는 아파트 역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질문 같은 게 엿보이는 거예요. 이름을 파고 계시는 분. 까마귀가 날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십시오. 이 꽃들 보십시오. 비석 하나하나에 꽃들이 하나 다 놓여 있습니다. 그죠? 마치 사람이 머리채를 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꽃들이 있는 이 장면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심태석 님이 글을 올리셨네요. 사진 집단이 착한 사진을 버릴 이기 사진전. 이기 사진전. 그레듀에이션. 착한 사진은 보라 이기 졸업사진. 이건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충무로 비움 갤러리 010-2047-0222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사진을 올리신 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명승님, 봄날은 간다. 묵은 고목도 젊은 나무도 빨리 찾아간다. 봄맞이 제비하러. 근데 사람들만 모른다. 그렇죠? 시절은 참 시절만 알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이 사진 참 재밌네요. 목의 흔적, 그리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나무의 느낌. 근사합니다. 고목을 즐겨 찍으시는군요, 우리 선생님은. 예. 참 상체 없는 고목이 어디 있겠어요? 상체가 나고 그러면서 고목으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죽어가는 거죠. 사진에 철학적인 의미를 담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부산 여행 지금 보수동 좁은 책방 골목에서 책방 골목 찍으셨네요. 아유, 책방 골목이요. 문을 많이 닫았어요. 옛날 책방 골목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릴 때마다 여기 가서 헌책 같은 거 교과서나 참고서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책을 정말 많이 사서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가보면 옛날에 책방 골목이 아니죠. 책방 골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는 사진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사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책방 골목 기분 좋게 찍혀있네요. 네, 봄수김님, 버스 정류장. 아, 스냅사진. 네, 다이나믹하게 찍으셨어요. 움직임도 있고. 아, 이분 웃돌이하고 이분 옷돌이 비슷해요. 그죠? 무슨 모자도 비슷하고. 커플인가요? 아닌데, 이런가? 기분 좋아요. 겨울의 붓느낌이 한껏 나는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봄이 왔는데. 아, 젠틀하시네요. 이 어르신. 이 어르신과 이 마스크를 쓰셨나 안 쓰신 분인가? 아디다스 메고 계신. 되게 흑백 대비가 강력한 사진인 것 같아요. 신문, 오! 오, 외국이네요. 그죠? 한국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녹장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은경님, 예, 꽃방울이 예쁘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뭇가에는 아리따운 봄철은 아니지만 때마침 불어오는 꽃내음 가득한 봄바람에 취해 흥얼거리며 나뭇가에는 낙내 모습에서 어느새 봄이 내 곁에 살며시 다가온 것을 느낀다. 그렇죠? 오늘 저도 이제 달맞이 작업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개나리는 이미 폈고요. 개나리는 이미 폈고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봄은 참 시절이 아이고 이거 익숙해지는가 봐요. 난데없이 봄이 찾아와요. 어저께까지 이제 그 벚꽃들이 막 근데 터질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와보니까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내일부터 또 택리지 1차 서해안, 2차 동해안, 3차 촬영, 남해안 촬영을 내일부터 촬영을 나갑니다. 그러면 남해안 일대를 한 10일 이상 촬영하게 될 거예요. 혹시 남해안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촬영을 하시면 좋겠죠, 그죠? 아,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전해져 옵니다. 꽃내음도 있지만 이게 나물의 향기, 뭐 그런 것도 전해져요, 그죠? 기분 좋네요. 김영석, 말할 수 없는 말. 말할 수 없다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역설적이네요. 듣고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말할 수 없다고 바보인 것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호함의 시작입니다. 지금, 예, 글을 이렇게 휘었다, 저렇게 휘었다. 재밌게 썼어요. 사진 재밌네요. 여기 사진. 근데 이 사진이 약간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작아서 그런가요? 거칠어져 있네요. 느낌 있어요. 사진 느낌 있어요. 제주도인가 봐요. 사진 느낌 있네요. 한장한 장이 느낌 있네요. 힘을 찍으셨나? 이렇게 일부러 포커스를 아웃 하셨나? 그런데 느낌은 있어요. 사진을 잘 찍었다 못 찍었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우물한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한, 회한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길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흔들린 나무, 포커스가 맞지 않은 것, 포커스가 꼭 맞아야 사진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느낌이 살아있다. 이런 사진을 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영숙님 요즘 사진 엄청 좋아졌어요. 박은선님, 동네 산책, 비 오느라 날씨가 쨍했습니다. 쨍하죠? 어우, 이야, 이거 뭐예요? 벚꽃입니까? 벚꽃이 폈다고 저기도. 쨍한 날씨를 이렇게 기분 좋게 찍으셔. 약간 화면 정리가 좀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진은 누구라도 할거 없이 많이 찍으시면 화면은 정리가 됩니다. 구도는 잡히거든요. 자연스럽게 촬영량을 좀 늘리시는 게 좋아요. 시행착오를 누가 많이 겪느냐거든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구도도 좋고 화면 정리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건 뭐 특별히 노하우가 있거나 어떤 전수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크리틱을 받으면서 교정을 해나가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이죠. 10년 갈고 1년 만에 할수 있다 하니까. 대신에 셧다를 많이 누르고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암창호님의 도시골목 1번. 아, 골목 살아있네요. 아이야, 이거 참 아니 다이나믹하게 찍혀 있어요. 힘 있네요, 사진이. 그죠? 아, 사진 대단히 힘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더 서긴 했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지금의 이런 부와 국가의 부흥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에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데서 지금의 현재의 마철루를 다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있네요. 이 암창호 선생님 화각이 되게 재밌다, 그죠? 요렇게 찍어놨다, 요렇게 찍어놨다, 요렇게. 안 보이는 것까지 보여주게 하는, 이렇게, 미로의 끝까지 보여주게 하는 재미가 암창호 선생님의 사진에 등장합니다. 이걸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걷네, 그죠? 그래도 기분이 아주 좋은 사진이 옵시다. 암창호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오세준님, 봄의 문턱에서 아직도 아쉬운 바람이 있으나, 그래도 또 조금씩 나아감이 있다고 믿으며, 그럼요. 아이고, 아직은 아파트가 있고, 빈들이 있는가 봐요. 빈들들이. 이건 뭐 산수유인가 봐요. 산수유용으로 사람 두 사람. 아빠와 딸일까? 그냥 봄내음이 그냥 물컹 나네요. 봄내음은 물컹 나요. 이런 느낌 좋잖아요. 그죠? 아이고, 꼬맹이 봐라. 아이고, 뭐 하고 있나.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의 느낌을 한껏 기분 좋게 표현하신 세준님, 오세준님, 감사합니다. 이석준님, 정릉의 봄. 봄바람 불면 느지막이 졸면 눈으로 계곡을 타고 산등성의 동네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봄은 뭐, 늘 산등성도 타고 오고, 봄바람이야 뭐 어딘지 못 가겠습니까? 아, 이거 정말 기분 좋은 꽃 사진이네요. 포커스아웃 했더니 이게 되게 동네가 따뜻해 보인다, 그죠? 이것도 포커스아웃이네요. 뭐가 이렇게 새잎이 신잎이 나는 건가요? 기분 좋네요, 사진. 이게 렌즈가 뭘까요? 보카시가 약간 좀 깨끗한 맛이 없다, 그죠? 이제 포커스아웃을 즐기려 그러면 역시 렌즈의 성능이 좀 좋아야 돼요. 줌 렌즈 이런 거는 아무래도 또 떨어지죠. 뭐, 저야, 24, 120 렌즈 달랑 하나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포커시를 잘 먹인다. 포커스아웃을 멋지게, 이렇게 색깔을,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얼룩 같은 것을 잘 표현하고 싶으면 렌즈의 성능이 탁월해야 돼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포커스아웃보다 쨍한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24, 120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 보세요. 이건 예쁘다. 이렇게 낡은 문과 벽 앞에 피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 아, 이분 안목 좋네요. 네, 기분 좋네요. 이 사진 보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분 사진 좋다. 네? 사진이 그냥 뭐라 그럴까? 아, 그냥 서슴없이 찍네요. 망설임이 없다 그럴까요? 아, 참 느낌 있어요. 이야, 역시 이분 성함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님, 열심히 파이팅 하시면 좋은 사진, 훌륭한 작가가 될 소양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김훈배님, 21세기 소녀, 요즘 초등의 나라 사는 태극기 휘날리며. 따뜻인가 봐요.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태극기, 오케이. 아, 태극기 휘날리며.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오디오를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디오 광입니다. 오디오 광. 아우, 가슴에 손을 얹고 잔다르크처럼 가정의 대등이 화평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아빠 앞에서 자신만만한 느낌 있어요. 태극기를 뒤집어 쓰고. 사진 좋다. 아빠와 딸의 관계. 태극기보다는 아빠와 딸의 그러니까 교감, 애정 관계가 훨씬 돋보이는 사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흥배님. 하나만 더 볼까요? 박은서님, 한강 야간 라이딩 아직은 쌀쌀했습니다. 야간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촬영을 하시나 봐요. 재밌네요. 조심하십시오. 위험한데 건강 챙기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정님, 하나만 더 볼까요? 핑크야, 러브 핑크, 사람은 핑크야. 계속 같은 곳을 찍으셨어요. 왜 이러실까? 이 토토로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유홍중님, 오늘 좋은 사진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예술계 김홍이와 함께하는 작품 만들기에 응모하시려면 착한 사진을 버려라의 15장의 작품을 여러분 올려주시면 그중에서 근사한 사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사진예술의 제 글과 함께 등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착한 사진을 버리라 해서 자주 뵙고 또 좋은 사진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진예술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오늘 지금 이제 일단 전라도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갈 겁니다. 가면 내일 낮 12시에 우수영에서부터 촬영이 시작됩니다. 진도, 우수영. 이제 그러면 차곡차곡 동쪽으로 오죠. 그래서 4월 1일쯤 부산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제가 남해안 일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혹시 제가 사진 찍는 것만 관심 있으신 분들, 그것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 함께 뵐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택리지 아직 펀딩 안 하신 분들, 책 구매 안 하신 분들 책 구매해 주시면 주소록에 인터넷 주소록에요. 택리지닷컴이라고 치시면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응원하는 의미에서 작가 후원하는 의미와 응원하는 의미에서 책들을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했나봐요. 오랜만에 하니까. 작업실도 제가 쓰는 이전에 쓰는 작업실에서 해운대 달맞이로 옮겼습니다. 달맞이에 있는 작업실이 일반 지난번에 쓰던 작업실보다 좀 규모가 있어요. 옛날에 쓰던 작업실보다는 한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요 앞전에 쓰는 작업실보다는 규모가 좀 있습니다. 혹시 지나시다가 달맞이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작품도 포트폴리오 하러 오시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크리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진은 바라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